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제주 서부지역 신창여행입니다. 이번 제주여행은 극성수기라 렌트카가 너무 비싸 버스로 이동합니다. 이쁜 종탑에 이끌려 오게 된 성당입니다. 뚜벅이 여행이라 이런 맛도 있네요. 이번 제주여행은 버스투어입니다. 제주버스앱 시간표로 이동하면 편안한 여행이 되겠습니다. 신창을 알고 봤더니 천주교 순례길이었어요. 신창은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에서 표류하다 상륙한 곳이랍니다. 자, 이제 신창 풍차 도로로 가볼까요? 돌담길이 정겹습니다. 신창 생태체험장은 주차료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자, 바다 위로 산책해 보실까요? 30분 정도의 산책입니다. 물고기가 바글바글 하네요. 포토스팟입니다. 낚시 포인트인가 봅니다. 물고기 모양의 멋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네요. 왕 선풍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네요. 많이 부네요.
바다 위로 길이 나 있네요. 멋진 등대인데요. 멋진 등대에서 인생사진 남기세요. 포토스팟입니다. 원담은 바다의 돌로 담을 쌓아 물이 빠지면 그 안에 갇혀있는 물고기들을 잡는 제주의 전통 물고기 잡이입니다. 신개 물은 바닷가에서 새로 발견한 갯물이라는 뜻입니다. 용천수라고도 하며 여름철엔 물이 매우 찹니다. 실제로 사용하니 엿보지 마세요. 사전에 확인하고 촬영했습니다. 남탕 여탕이 있네요.
물이 무척 차가워요. 더위를 식히고 가도 될 듯합니다. 마을 산책도 재미있어요. 버스를 타고 여행하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느리개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 앞에 맛집이 있네요. 식당이 아기자기하고 이뻐요. 저는 흑돼지 두루치기와 도말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불쇼도 보여주네요. 두루치기 맛이 예술입니다. 도말 칼국수도 맛있었습니다. 마무리로 밥도 볶아주세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